이렇게 한번 해. 과거 우리 두 단체는 평양된 시각에서 한마디로 서로를 불신하고 냉대하며 오직 자기들이 주장만이 옳다고 등을 돌리고 살아왔다. 오늘 제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 두 단체가 과거의 자기 자신들이 상처만을 부둥켜 안고 상대방이 주장을 묵설해 왔음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 발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 5월 6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서귀포시 지부의 창립 기념 행사에서 서귀포 재향 경호회 임원들이 참석한 데 이어 지난 5월 13일은 제주시 지부의 창립 기념 행사에도 제주 동부 및 서부 재향 경호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4.3 유족들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 후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결과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피해자라는 인식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깨닫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세월의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것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13년 6월 6일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군경청사자의 넋이 안장된 촌묘지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감동을 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4.3 유령제에 경호회가 참여하여 4.3에 의하여 희생된 영령들이 명복을 피는 자리를 함께하고자 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앙경호회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서로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서로 협력하고 제주 발전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조금 넘는 화해와 선생으로 도민 화합에 앞장서며 지난 세월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세월 반목의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며 희망찬 제주 건설의 역군으로 함께 제주 발전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4.3이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준다. 사실 저 4.3 진상 보고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저 부분적으로 평양된 시각에서 왜곡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차차 고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진실해야 하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은이라 시비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4.3 진상도 어떤 권력을 신자나 이익단체 손해에서 이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편견도 감정도 갖지 않는 순수한 역사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평소 소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서로가 상대는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주가 시대가 나온 비구의 역사의 제주를 순환사라는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민은 모두가 피해자라는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런 아픔을 취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3이 발발한 지 65년이 지난 지금 그때 관계되신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90이 넘나드는 노령이 연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언제까지 남아서 티닥티닥 밥먹과 대립의 적대 감정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4.3 유족계 임원들과 만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취해 나가자는데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한 것도 그런 공감대 아래서 하게 됐다는 그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유족회 활동을
한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사삼이 아픔은 우리 사삼 유족들만이 아니고 제주 도민이 다 같은 아픔이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저는 그 참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그 참 그 다 우리 쉽게 말하면 사삼을 좀 왜곡되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서로 삼통 소유 뭐가 좀 삼통하는 게 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우리 그 현창아 회장님이 참 추진력이 좀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도 좀 느꼈고 사실 열심히 그 참 같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100년이 다 다가와 가는데 나쁜 것은 하루 좋게 빨리 지우고 그 후세들에게 좋은 그 본보기가 돼서 좋은 역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는 항상 앞으로 서로 치유하고 이해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면 제주도 미래에 좀 밝은 등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기자님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좀 이견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그거를 확실히 그 우리 제주 재향경호회와 사삼 유족회 두 단체만이 일단은 이런 화해 길로 나간다. 다른 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서 해야 될 문제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두 단체가 앞으로 화해 길로 나가자고 하는 이런 자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차차 온 도민이 온 단체가 하나로 해줘 손잡고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우리 두 단체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그 두 단체가 본보기가 돼가지고 참 우리 그 미래의 그 생각은 아주 참 아직 그 결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꿈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면은 타 단체들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 화해 상생이 문이 열리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유족회는 항상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